이번 시간은 자 페이지 28페이지 유리공사 보도록 합니다. 유리. 그래서 유리공사는 뭐 거기 보시면 망임유리 나오죠. 앞전은 유리 쪽이 종합적으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임유리는 유리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해 준 유리로서 자, 일반적으로 뭐 도난이나 화재 예방, 방화용 유리로 사용되는 것이 망임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강화유리는 보통 열처리해서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가 강화유리여서 내충경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자, 이 열처리해서 만든 배강도 제품들은 거의 현장 절단 가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접합유리와 두장 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폴리비닐 같은 중간막을 넣고, 150도씨 열로 압착시켜서 만든, 강하게 접합해 만든 유리로서, 자, 접합유리가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가 무슨 유리? 접합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복층유리는 두 장과 세장 유리 사이에다 건조 공기층을 둔 것이 복층유리죠. 폐학을 났습니다. 그래서 얘도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로유리가 열 적외선을 반 은소재 도막으로,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로유리는 이겁니다. 자, 유리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은으로 코팅을 했어요. 이 여름철용을 하면 은으로 코팅을 해서 무엇은 반사시킨다? 적외선, 열 적외선. 적외선은 반사를 많이 시킨 거예요. 반사. 반사율은 높였고요. 무엇은? 들어오는 뭐다? 방사율은 줄인 겁니다. 방사율은 줄인 겁니다. 그리고 무슨 강선은 들어와야 된다? 가시강선은 들어와야 돼. 가시강선은. 가시강선은, 투과율을 높인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유리가 로이 유리가 됩니다. 이것도 복청으로 제작하게 돼 현장 절단 가공 안 됩니다. 그리고 유리 블록은 기억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억만 딱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각형이나 원형 등의 상자형 유리를 고열로 융착시 일체로 만든 것으로서 채광과 구조 겸용으로 사용됩니다. 벽이면서 채광. 그런데 주의할 건 유리블록이 투시는 안 됩니다. 채광이 되는 것이지 투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안에 다 보여요? 유리블록 봤을 때안 보이죠? 그래서 투시는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스펜드럴 유리가 바로 뭔가 하면 저겁니다. 여러분들 빌딩 같은데 외부에 색 있는 유리죠. 이 스펜들 유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놨죠. 자, 판유리 표면에 색상을 정한 세라믹 도를 코팅한 고온에서 열 처리해서 만든 바로 배강도 제품이에요. 그러면 명심하세요. 열 처리한 제품들은 현장 절단 가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 유리는 철제 겹자 틀을 짜놓고 여기에다가 철제의 격차틀 짜놓고 여기다 블록 모양의 유리를 넣은 거예요. 블록 모양의 유리를 넣어서 만든 것이 포도유리. 그래서 포도유리를 프리즘 유리라고 합니다. 프리즘 유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굴절 채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어에서 뭐 스페이스, 에칭 10개쯤 해놨죠. 특히 그 2번 에칭 보시면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 형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 주로 산을 사용해서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에칭 유리가 바로 에칭 유리가 있는 거예요. 산을 부식시켜서 만든 유리. 그럼 에칭 유리 이런 것은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도료. 도장공사에서 보시면, 자, 도장공사에서 기름 바니시 나옵니다.
기름 바니시. 얘는 내구성이 적어서 옥외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무슨 도료입니까? 투명 도료죠. 투명 도료입니다.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알료에다 건성료, 희석제, 건조제를 혼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죠. 그래서 기름 양이 많아지면 광택과 내구력은 증대됩니다. 그 건조는 뭐다? 늦어진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콘크리트는 무슨 성이다?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콘크리트, 그리고 모르타르, 그리고 해반죽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바탕이라겠죠. 여기는 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레크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징크로메이트가 크롬산 아연을 알료하고 알키드 수지를 전색조로 한 도료로서 농막 효과 있는데 특히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징크로메이트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8번의 강명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강명대는 철제의 농막이 도료로 사용하고 징크로메이트는 뭐다?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가 기름 바니시, 기름이 유성이죠. 유성. 바니시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도 한다? 니스. 줄여서 니스라고도 하죠. 기름 바니시에다가 알료를 조합해서 만든 게 뭐다?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알아두실 것이 뭐가 좋다 캐세?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금속 바탕에 적합한 것이 바로 에나멜 페인트가 됩니다. 적합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에멀션 페인트에 소량의 기름을 수성 페인트가 혼합했습니다. 보통 뭐 합성 수지도 좀 첨가하고 만든 게 에멀션 페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시방서 용어에서 자, 거기 2번에 배합 비율은 무슨 비? 질량비다. 항상 기억하세요. 배합 비율은 무슨 비? 질량비가 됩니다. 그리고 퍼티는 바탕이나 파임균열 구멍을 메워주는 평탄함을 유지해서 우리가 살붙임용 도료를 바르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퍼티고 하도 프라이머는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게 하도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초색은 꼭 구분해 놓으세요. 여러 가지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색이 되도록 이제 배합하는 것이 뭐다? 작업이 조색입니다. 착색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희석제가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입니다. 그래가지고 희석제는 도료의 뭐다? 점도 조절이죠. 점도 조절해주는 게 뭐다? 희석제 개념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이 도장 공사에서 바탕 만들기 나옵니다. 방층 도장. 작년에 뭐 1번 지문 언급했죠? 처음 1회째 농막이 도장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뒤쪽 알아두세요.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제 그 직후에 하면 돼요. 그리고, 퍼티 먹임이 아까 구멍이나 이런 거 빈틈을 메워주는 게 퍼티라겠죠? 퍼티는 주걱으로 하면 돼요. 나무 주걱이나 쇠죽 주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수 방지제는 자 바탕재가 소나무나 이런 삼손과 같은 이 흡수율이 흡수성이 고르지 않는 목재는 흡수 방지제를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 방지제는 그 체크하십시오. 뭘로 하면 된다? 붓이나 스프레이건으로 하면 돼요. 흡수 방지제는 붓으로 할 수도 있고 스프레이 건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색 나옵니다. 착색은 물체의 바탕에 색깔 넣는 게 착색이죠. 그래서 착색제의 도장 방법보다 붓도장이에요. 여기는 붓도장. 자 여기서 붓은 명심하세요. 여기 붓은 제발 저붓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하고 물감 치는 고부도 아니에요. 이 붓은 어떤 붓이다? 페인트 칠한 솔이죠. 아, 이거 넙득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칠한 게 있죠. 그 붓입니다. 붓도장으로 하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눈먹임은, 아까 눈먹임이 뭐가 눈먹임이라 했어요? 눈먹임은. 목부 바탕에 도가니나 이런 균열이나 흠이 있는 걸 뭐다? 메우는 작업이 눈먹임이죠. 그럼 보통 콘크리트나 이런데 파임 균열이 있으면 그 메우는 건 뭐다? 퍼티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균열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거는 퍼티. 목부 바탕에 구멍 있는 것은 뭐다? 눈먹임.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수성도료, 수성도료 주의사항 나옵니다. 1번 체크하시고, 5도 씨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이나 도막 형성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부착선을 고려해서 가단 희석표, 물 너무 많이 섞으면요, 부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정리해 놓으시고, 5번, 시멘트 모르타르 면에 피도막면에 대해서 산알카리도하고 양생기관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산알카리도는 pH 9이와 똑같습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면은. 그런데, 자, 양생기관이 하절기하고 동절기, 당연히 동절기에 길어야 되겠죠? 그럼 모르타르가 두껍습니까? 콘크리트가 두껍습니까? 콘크리트가 두꺼우니까 콘크리트 1주 더 두면 돼요. 그럼 하나를 외우시는 거예요. 모르타르를 외우시든 콘크리트 면을 외우셔가 아니고 모르타르가 1주 짧고 콘크리트 1주 길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타르는 몇 주? 2주.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 3주 대주면 되고 콘크리트는 3주, 4주가 대주시면 됩니다. 그점 구분 좀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31페이지. 적사. 뭐, 올해도 적사는 아마 두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이론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할증률이 한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종합문제 지문 나오면서 아마 답이 될 거예요. 할증률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있고, 노후비가 직접 간접 노후비 있고, 그 다음에 경비 쪽. 자, 보통 공사 원가가 사실 뭡니까? 직접 공사비, 공사 원가가 재료비 플러스 뭐한 겁니까? 노후비. 노후비 플러스 경비 한 것이 직접 순공사 원가죠? 공사 원가가 되는데, 여기에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게 무엇이다? 일반?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 활동 부분에 사용된 재비용으로서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여기에다가 공사 원가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뭐다? 일반 경비가 되는 거예요. 일반 경비가 돼. 아니, 말하자면 일반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일반 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이게 공사 원가입니까? 직접 공사비. 공사 원가에다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일반 관리비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정밀량하고 소요량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밀량하고 소요량. 정밀량은 설계 도서에 정확히 뽑은 할증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한 것이고, 소요량은 할증을 가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할증률 올해도 보긴 봐야 돼. 단지 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뿐이고. 나오긴 나와. 올해도. 올해도 답은 돼요. 작년과 같이 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문제 될 때는 꼭 여기 책상에 쓰락하잖아요. 제 역사상. 자, 그래서 유리는 몇 프로? 1%. 도료 2%라고 바른다 했죠? 근데 시멘트는 2%라고 안 바른다. 그리고 붉은 벽돌 3%고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5%였죠.
그리고 저기 이응철근 3%인데 원형철근은 5%였고 고력볼트 3% 일반 볼트 5%였습니다. 합판 일반용은 몇 프로? 3%. 그리고 합판 수장용이 5%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잘 봐야 될게 스코보도 못 붙임용이 얼마? 5%입니다. 근데 스코판 본드 붙임용이 8% 있죠. 구분해 두시고 목재 각재는 몇 프로? 5%입니다. 목재 판재는 10%고 목재 쫄대는 몇 프로다? 20%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목재. 목재 3개 있습니다. 각재, 판재, 쫄대. 5, 10, 20입니다. 더블입니다. 각, 판, 쫄. 맞아? 20, 5, 절반씩 증가하죠. 절반. 두 배로. 더블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건축물 층별의 할증률은 10층에서 이하는 3% 하되 5층 증가마다 1% 가산해 주라 했죠. 그리고 자, 이제 지하 써 놓으세요.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는 할증 2%입니다. 지하 2층에서 5층까지는 할증 2%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시험이 그겠다. 2차에다가 할증률 몇 프로 쓰라고 넣으면 아주 재미있겠다. 올해 시험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단 좀더 뽑을 거예요. 작년에 700 몇십 명 뽑았잖아. 그럼 올해 따블을 뽑는다 해도 1500명을 뽑는다 치자. 근데 작년에 남은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 우리가 또 올라가야 돼.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 경쟁을 치릅니다. 난이도는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보시고. 조금 더 뽑겠대. 자, 보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12번에 군 나왔어요. 군 작전. 몇 프로 가산? 20% 가산. 도서지구. 아, 공사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항이 뭐다? 소음이에요. 공항. 일일 비행기 이착륙 20회선 공항 소음이에요. 그리고 산악지역, 아이고, 힘들죠.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일일 50%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이 나옵니다. 25% 가산. 야간. 야간. 그리고 10제곱미터 이하의 소단위 건축 공사는 품50%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품의 할증은 원래 인력품의 할증을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야 인력이 줄어들고 뭐다? 기계 사용이 빈번해졌잖아요. 그러면 기계품에도 품의 할증을 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뭐다? 인력품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품의 할증은. 그런데 기계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칙은 인력품에다 품을 할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계품에도 할증을 가할 수 있다. 정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적산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벽돌공사가 가장 많이 냈었습니다. 벽돌공사가. 벽돌공사가 약방의 감초 역할이고 나머지는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공사는 항상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벽면적부터 계산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벽면적은 벽의 길이에다 벽의 높이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자, 혹시나 이제 올해 시험부터는 개구부 공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 개구부 공제 부분. 자, 개구부 면적이나 임방보 면적, 이런 것은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를 하라겠죠. 그런데 흔치 보는 공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명심하세요. 벽돌 벽면적 쌓을 때 흔치보를 공제를 안 한다는 거지. 흔치보가 다른 데에서도 공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할 때? 벽돌량 산출할 때, 벽면적 산출할 때 공제를 안 하겠다는 게 왜?
삼각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벽돌을 절단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명심하세요. 다른 데는 그 부지 면적 산정하고 이럴 때는 해야 돼. 그리고 명심해주고, 그리고 이제 벽 면적 산출하고 나서 표준형 벽돌을 기억하시면 돼. 표준형 벽돌. 그 표준형 벽돌 길이가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입니다. 요새는 표준형 벽돌 쓰기 싫어가지고 치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앞전은. 190 곱하기 90 곱하기 50 표준형 벽돌. 그래서 0.5비 두께로 삼으면 얼마다? 75m고, 1비 두께는 149m. 그리고 1.5비는 두 개 더 하면 된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기존형 벽돌 혹시 냈다. 그럼 벽돌이 190이 아니야. 길어져, 210으로. 그러면 기존형 벽돌이 주어지면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65장씩, 65매씩 플러스에만 해놨는데, 0.5비, 65, 1비 얼마? 130, 1.5비, 195, 65씩 플러스에만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아직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표준형 벽돌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소요량인지 무엇이다? 정밀량인지 꼭 확인하면서 푸요. 그리고 붉은 벽돌인지 시멘트 벽돌인지 정확히 보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록 공사는 블록 소요량입니다, 이미. 그러면 이거는 이미 할정률 4%를 포함한 양이에요. 그래서 블록은 뭐다? 13매, 13매, 13장 곱하면 면적에다 곱하면 돼요. 그럼 바로 소요량 나온다. 장형 블록은 뭐다? 17장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 공사는 시공 안목치수로 계산된 정밀의 할정률 3%를 가해서 실면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때 줄루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개구 면적만 유일하게 공제해요. 개구 면적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일은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요? 타일은 그 밑에 있네. 공간 많네. 타일은 정밀량 산출은 이렇게 하라 했죠. 모자이크 타일은 예외고 정밀량 산출은 이 타일 붙임 면적을 분모에 두고 아니 분자에 두고 얼마나 붙임 면적 할 건가 두고 타일 크기 플러스 뭐다? 줄눈. 그런데 이걸 뭘로 계산해야 된다? 메다로 환산해야 돼? 메다. 곱하기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그런데 모자이크 타일이 주어지면 줄눈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거는 뭐다? 정밀량이라 계세요? 정밀량. 그럼 만약에 할정 소요량을 구하라 하면 모자이크 타일이나 자기 타일 이런 거 석기 타일은 얼마입니까? 3%잖아. 일정 공상 곱하면 되죠. 이게 정밀량이고 여기다가 소요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 일정 공상. 아스팔트 타일이나 REB 했죠? 리놀륨 타일이나 비닐 타일이 주어지면 일정 공하면 돼요. 그럼 뭐 나온다? 소요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좀잘 보세요. 이게 12회 때 냈었는데 잘 보아놓으세요. 볼트 구멍 가지고 냈어요. 특히 거기 이음줄눈의 간격이나 6번에 콘크리트 물량, 철근콩에 100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9번 잘 봐놔요. 걔만 밑줄 끊었죠. 포장공정 1개에서 0.1제곱미터. 1제곱미터 아니고 0.1이 작은 구조물 자리 면적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6번은 간단히 보세요. 콩크 1 입방매 비율할 때 재료량 시멘트 그래서 1대 2대 4의 배합비가 시멘트는 8포대 320kg이고 모래는 0.45 입방매다. 자갈은 0.9 입방매다. 이걸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3페이지 설비 총론부입니다. 자, 설비 총론에서 기억하실 거,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석공기 선도의 석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석공기 선도에서 여기 뭐 나타낸다? 금고 온도 나타낸다 그랬어요? 금고 온도. 금고 온도 있고 이쪽 열에 뭐다? 절대 습도하고. 그러면 금고 온도는 수직으로 선을 끊으세요. 수직으로. 그리고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압은 분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수평으로 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다? 상대 습도선이 이렇게 간다 계세요. 상대 습도. 이게 100%라 했습니다. 100%. 그러면 밑으로 올수록 작아진다 계세요. 그러면 금고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얘는 위로 갈수록 커진다 했습니다. 커지고 그다음에 자, 이게 완만한 사선으로 이렇게 선이 가는데, 이쪽으로 쭉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엔탈피. 엔탈피가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경사도가 더 가파르게 뭐를 끊었다 했어요? 이쪽 가파른 사선이? 비용적이라 했죠? 무슨 용적? 비용적. 비용적은 이리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고온도만 올립니다. 가열한다는 것은 무슨 온도 올린다? 금고온도 올린다. 노점온도는 어떻게 읽는다? 그래서 노점온도는 수평으로 꺼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돼. 이게 노점 온도고, 석고 온도 사선 올라가서 밑으로 끄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온도? 노점 온도입니다. 노점 온도. 그러면 일단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을 하면 수평으로 이동하면 얘들은 안 변해요. 절대 습도나 수증기 분압이나 있죠? 노점 온도는 안 변합니다. 대신 뭐가 변화가 된다?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지죠. 맞죠?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낮아지지만 엔탈피는 어떻게 가열했으니까 전과 현열하고 잠열이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비용적도 커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변화 없는다? 절대 습도와 수증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수증기압은. 그런데 반대로 냉각을 했습니다. 냉각을 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높아지죠.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데, 자, 무엇입니까? 엔탈피는 줄어들고, 비용적 어떻게? 적어집니다. 그런데 뭐는 변하지 않는다? 절대 습도, 수증기 분압은 압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증기 압이나 절대 습도가 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 돼요.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자, 이 수평선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을 하면 다 높아진다, 다 커진다 했죠? 맞죠? 감습을 하면 다 낮아진다 했어요. 자, 그런데 공기 중에는 무슨 열이 있기 때문에? 잠열도 있잖아요? 현열만 있는 게 아니고, 수증기 상태로 뭐다? 잠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노점 온도, 석고 온도. 그런데 주의할 것이 금고 온도나 석고 온도, 노점 온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 유효 온도 체크. 유효 온도는 석공기 선도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효 온도는 석공기 선도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석공기 선도에. 명심하세요. 유효 온도는 온도하고 습도 기류를 조합해서 인간의 감각 지표를 체감 온도를 표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석공기 선도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유효 온도는.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노점 온도는 습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자, 이거 봅니다. 같은 온도의 공기 상태라도
습도가 얼마에 따라서 노점 온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습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점 온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습도에 따라서 뭐는 달라진다? 노점 온도는 달라져요. 그래서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야.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차량에 혼자 타고 가고 있을 때는 안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 사람이 많이 타네? 그러면 유리에 뭐가 낀다? 성에가 끼죠? 아닙니까? 아,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강의를 하고 타고 가면요. 그 사람들 옛날에는요. 다 기어 나온다고. 시내에서 논다고 있잖아요. 시내에서 강의하고 들어갈 때 혼자 버스를 타고 들어가니까요.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요새는 크리스마스 이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 잘해서 징글벨 못 틀게 해가지고. 캐롤상. 그래서 저도 안 나가도 되잖아.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석고온도와 건고온도의 관계였죠?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포화 상태에서는 건고온도하고 노점온도하고 석고온도가 동일합니다. 이100% 선에서는. 명심하세요. 항상 무슨 상태? 포화 상태에서는 100% 선에서는 건고온도, 노점온도, 석고온도가 동일합니다. 보통은 무슨 온도가 높다? 건고온도가 높은 거예요. 건고온도가. 명심하세요. 석고온도나 노점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명심하세요. 습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그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습도는 습공기를 구성한 건조 1kg당 수증기 양을 절대습도인데, 근데 절대습도는 명심하세요. 절대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은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변합니다. 온도만 올렸다 내렸다 해서 가열하거나 냉각한다고 해서 무슨 습도는?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절대 습도가 높아지면 수증기 분압도 어떻게? 크지요? 같이 다닙니다.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은 어깨동무하고 같이 다닙니다. 자, 그리고 상대 습도는 우리가 상대적인 습도다 보니까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하니까 뭐 해진다? 건조해지죠. 맞죠? 상대 습도가 낮아지거든. 반대로 냉각하면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상대 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하지 않더라도 가열이나 냉각, 건고온도만 변화를 주어도 상대 습도는 변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탈피는 현열과 잠열의 합계가 뭐다? 엔탈피였습니다. 그리고 현열은 상태 변화가 아닌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고 잠열이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도일은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곱한 것이 무슨 도일? 난방도일입니다. 그래서 2번 가지고 두번낸 거야. 1번 곱한 거야. 합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2번에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가 동일하다. 각 지방마다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기 평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도일 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찰 손실 수두는 앞전에 이론이 한 문제 냈습니다. 자, 옛날 9회 때도 이론 한 문제가 나오고 나서 10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찰 손실 수두 종합 문제 지문으로 나와서 답이 되었었는데 21회 때 시험에 개별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계산식 공부해놔야 돼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마찰 손실 수두는, 자,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곱하기 뭐다? 간의 길이. 간의 길이를
간의 직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의할 게 이게 포인트예요. 간의 길이든 간의 직경이든 다 무엇으로 환산해야 된다? 메다로. 밀리미터를 메다로 환산 못하면 제발 안 됩니다. 자,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겁니다. 이거 몇 메다입니까? 자, 하나 뛰면 뭐예요? 센치입니다. 하나 뛰면 센치, 100cm가 뭐다? 1m. 그럼 공몇 개? 두개 뛰면 1m 되죠? 자, 명심하세요. 밀리미터 메다 환산 못하고 ppm 퍼센트를 수치로 못 바꾸면 시험 못 친다니까, 올해도. 작년에 2차에서 제가 ppm 가지고 한기량 계산 문제 냈고요.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밀리미터 메다로 환산 못하면 시험 못 봅니다. 올해. 작년에 ppm을 퍼센트, 저 수차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이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유속의 자성의 두 배의 뭐다? 중력가속도. 이거는 그냥 바로 뭐 알았겠어요? 이제 올해 계산 문제 하니까 19.6으로 바로 알았겠죠? 중력가속도가 9.8이니까.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시면 된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 이렇게 올리는 비열 용량을 비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34페이지 계산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자, 1번 강경과 관련된 것은 루트 2D이긴 잘안낼 가능성이 높아. 루트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계산기 이상한 거 들고 다닌다는 거 알아가지고. 계산기를 좋은 거안 다니고 어디서 이름도 없는 계산기 다 들고 다니잖아요. 맞죠? 중국에서 생산된, 맞죠? 공항용 계산기도 아니고. 옛날은 막저 공대 학생들은 다 좋은 겁니다. 성능이 다 우수한 계산기 들고 다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루트도 잘 없어. 맞아요? 그런 계산기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내만 좀 그렇지. 그래서 자, 강경 Q 유량은 이거 있잖아요. 유량은 간의 단면적 곱하기 무엇이다? 유속이죠. 유속한 거니까. 그러면 유속이 앞으로 나가면 유속은 유량을 뭐다? 근데 유속이 메다 세크초니까 유량도 입방메다 퍼머다 세크가 돼야 돼. 단위가. 왜? 유량이 유속이 메다 세크초당 기준 잡으니까. 그래서 유량 이 4분의 뭐다? 파이디의 뭐다? 자승. 이게 간의 단면적 아닙니까? 간의 단면적. 그래서, 자, 지금까지 유행의 문제는 물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하면 답이 2번이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 말을 해서 또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물은 눈물 나오는 구멍도 두 개, 콧물 나오는 것도 두 개. 그래서 답을 2번에 뒀어요. 다 그랬어, 지금까지. 근데 이 소리 듣고 바꿀 거예요, 아마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답이 2번이었었어요. 아니, 농담 아니고 진담입니다. 지금까지 2번 했는데 바꿀 거예요. 1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콧구멍이 하나가 막혔어. 한쪽으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두 쪽으로 다 넣고 억지로 짜가지고 한쪽만 찍찍 짜는 인간도 있잖아요. 맞죠? 아이,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 두개 펑펑 나오는데, 억지로 막 눈물 나게 연기 못하는 연예인들 있죠? 그럼 한쪽만 나오죠? 자, 그래서 농담 삼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마찰 손실주도 아까 해드렸고 잘 보여. 그리고 펌프의 전량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마찰 손실수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순환 수량은 자 이겁니다. 순환 수량의 기본 단위가 뭐라 했어요? 급탕의 기본 리터 퍼 아워예요. 리터 퍼 아워가 기본 단위인데 자 손실 연량이 총 손실 연량이 주어지면 이게 킬로와트 될 때만 주의하면 돼요. 킬로와트 될 때는 36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하면 되는데 자 이겁니다. 얘가 킬로줄로 주어지면 3600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주어지건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3600을 곱해줍니다. 왠가 밑에 비열이 킬로줄이잖아. 그럼 킬로줄을 킬로와트를 킬로줄로 나눌 수 없죠. 단위를 같이 맞춰줘야 돼. 그래서 3600을 곱해주면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은 리터 퍼 아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터 퍼 민으로 물으면 60을 나눠줘야 돼. 그러면 얼마다? 리터 퍼민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순환 수량은.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단위를 맞춰주는 걸 연습하면 된다. 단위. 위에가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비열이 물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4.2kJ로 주어져서 시험을 낼 거거든. kJ인데 kW를 kJ로 나눌 수 없죠. 맞죠? 그래서 뭐가 간다? 3600이 가는 거예요. 1kW는 얼마다? 3600kJ이 됩니다. 이걸 명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BOD 제거율은 이거는 우리 시험에 많이 냈기 때문에 2차에서 혹시 보시고, 이건 하나씩 넣어보면 돼. 자, 그리고 항기 횟수는, 항기 횟수는 바로 뭐다? 이거죠. 항기 횟수 N은 항기 횟수는 필요 항기량을 갖다가 항기량 입방메달을 실의 최적 용적으로 나눈 게 항기 횟수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필요 항기량은 탄산가스로 하는데 총 탄산가스 필요 항기량은 실내 뭐다? CO2 총탄, CO2 발생량이죠. 총 탄산가스 양을, 이겁니다. CO2 농도 차이로 나누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런데 주의합시다. 퍼센트로 주어지든, ppm으로 주어지든 환산해야 돼. 그러면, 자, 1000ppm입니다. 1000ppm을 수치로 환산해야 돼. 100만 분율이니까. 수치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된다? 0.001이 되는 거예요. 700ppm에 있다. 그럼 얼마? 0.0007.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퍼센트였다. 0.2%예요. 그럼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수치로 해야 돼, 수치로. 그럼 얼마? 0.002. 0.05%였다. 그럼 얼마? 0.0005.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부하설비 용량은 부하밀도 곱하기 연면적 해서 계산하면 되죠. 근데 그게 부하율 개념이 나와요. 부하율. 자, 부하율이라는 것은
부화율은 부화율식이 이거죠. 부화율은 이거죠. 분모가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전력에 대한 수용은 뺄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쓸때 그냥 최대 전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 수용 전력을 따진 거예요. 이것을 백분율 한 것이 부하율이에요. 부하율. 이 부하율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율의 경우는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이때 주의할 사항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 수용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에 곱하기 뭐다? 부하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하율이나 수용률이나 부등률이 주어지게 계산 문제가 나오죠. 계산 문제가 나오면 1보다 큰 율은요, 나눠주고요. 1보다 작은 것은 곱하면 돼요. 명심하세요. 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 전기에서 뭘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율이 주어졌다. 1보다 작은 놈은 곱하고, 1보다 큰 놈은 나누어주라. 그 율을. 그걸 명심해 두시면 돼. 자, 그리고 조명은 강속 계산식에서 이 조도식을 외워놓으라 했죠. 조도를 외우시고,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인데, 자, 강속이 많으면 밝아지죠. 강속 조명의 개수라든지, 그리고 조명률, 자금의 빛이 도는 조명률이나, 근데 올해 시험은 감각 보상률이 안 좋아질 거예요. 계산 문제 나오면. 유지율 보수율이 좋을 거예요. 그럼 유지율이 높을수록 조도는 밝다겠죠? 처음에 샀을 때 강을 바라는 게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빛이 얼마나 유지되냐, 이게 유지율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도 유지가 잘안 돼가 눈이 잘안 보이잖아요. 유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시력이 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지율은 여기 가야 돼. 그럼 감각 보상률이 주어지면 반대, 반비례니까, 역수니까. 그리고 면적이 반비례 관계다. 이식 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이식 하나를 외우고 나서, 자, 뭐 개수를 구하든 강속을 구하세요. 조명의 강속, 조명률을 구하세요. 유지율을 구하세요. 다낼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미지수로 주어지면 되지 뭐.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가면 나머지 놈들은 다 역적된다. 분모로 내려오고 나머지가 위로 가면 돼요. 그러면 조도하고 면적은 위로 가고 나머지가 밑에서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이제 기술도 갈 거예요. 기본식에서 이제 다른 거 내는 거. 지금 조도하고 개수 구하는 거만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했던 조명률을 높였을 때 개수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낼수 있는 거고. 그건 연습했죠? 조명률 높였을 때. 뭐 유지율을 장난칠 수 있고, 이거 조절했을 때 얼마나 조명 개수 줄수 있는 이런 것도 낼수 있는 것이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이 급수 방식. 자, 최근에는 급수 방식 하나로 내지 않고, 급수설비 종합으로 할때 지문을 쓰는 경향이 높다. 최근에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2번, 3번이 핵심 포인트예요, 얘들은. 3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급수 오염 가능성 가장 적죠? 그럼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전시는 급수가 가능하다. 얘는 펌프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죠? 수도 본관에 뭐다? 압력으로 상향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단수시는 급수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물탱크가 있다, 없다? 없다. 저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수도 본관에 따라 압력은 변하고, 그다음에 고가 수조 방식은 대규모 적합한데 일정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어요. 여는 일정 수압은 명심하세요. 그 층에서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이지, 최상층하고 최하층을 수압이 일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층은 수압이 적고 최하층 수압이 큽니다. 그리고 급수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전시는 정전시 단수 일정 시간 급수 가능하죠. 자, 그럼 이거요. 단수가 되면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단수시는 고가 수조 용량에다가 지하 저수조, 저수조 용량이죠. 이거 용량만큼 급수 가능하죠? 용량만큼 급수를 할수 있는 거고, 급수를 할수 있는 거고. 자, 정전시는 예비전은 안 들어온다는 조건이에요. 예비전원도 안 들어온다. 자, 후쿠시마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후쿠시마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예비전원이 가동 안 됐잖아요. 맞아요? 페일로 인해서. 맞아요? 걔들도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그 정도 기록이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았던 거예요. 아, 지진학자들이 저 호수에서 찾았었거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 걔들 그랬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지진에 옛날 그거 한때 그걸 알거든요. 호수를 뚫고 봤는데요. 옛날에, 엄청난 쓰나비가 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쓰나비가 몇 메다락 하더라고요. 엄청난 쓰나미가 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설계한 거예요. 그러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정전시는 뭐만큼? 고가 수조. 지하철 모포를 이제 고가 수조 용량만큼 급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예비전은 안 들어간다는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하향 급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수조 방식은 물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압력 탱크 방식은 국부조로 고압을 필요한데 쓰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2번을 잘 기억하세요. 급수압 변동이 가장 심합니다. 급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이 누구다? 압력 탱크, 압력 수조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방식에서 고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압력이 견뎌 제작비가 어떻게? 비쌉니다. 그럼 만약에 급수압이 일정할 때 압력 수조 방식이 적합하다 하면 OX, X입니다. 그리고 탱크 없는 부스 방식이 펌프 직송 방식이죠. 부스 방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7번, 8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속 방식은 대수 제어 여러 대의 펌프를 뭐다? 병렬로 설치해야 돼요. 직렬로 설치하면요. 높이 올릴 때 쓰는 거예요, 양정을. 병렬로 설치하지 양수량, 유량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병렬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변속 방식은 회전수 제어 방식이죠. 이때는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해 주는데, 자, 회전수하고의 관계 기억해라 계세요. 회전수하고, 자, 이겁니다. 회전수하고 유량, 양수량하고는 무슨 관계라 계세요? 비례라 했겠죠? 유량과는 비례 관계라 했어요. 비례. 그런데 회전수하고 양정하고는 무슨 관계? 제곱에 비례한다 했어요.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회전수하고 축동력하고는 뭐다?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세제곱.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 자, 유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자, 회전수를 두배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1.2배나 1.3배 이런 걸로 갈 거예요. 나도 몰라요. 1.2, 1.3, 1.4 이런 걸로 갈 겁니다. 내면. 그러면 이거 1.2배 증가하면 돼요. 그런데 양정은 얼마다? 제곱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돼. 그러면 뭐다? 1.4세 배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축동력은 세제곱이니까 곱해봐요. 1.2세분.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1.78? 7228? 1.728. 이겁니까? 명심하십시오. 아, 그런데 이거 안갈 거예요. 이두개갈 겁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이것만. 그래서, 언급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36페이지부터는, 급수설비부터는, 점심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드리면 됩니까? 너무 식사 많이 하시지만,